동해항, 동해 묵호항의 정치만 노선 홍의로 두 척이 만선의 기쁨으로 입항을 하고 있습니다. 홍의로 완료. 야, 대방어가 보이는 것 같은데요. 대방어의 또 한 척에 청치만어서 쳐봐. 저기 지금 입항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합판 이름 메가리, 제빵어. 올라옵니다. 수선. 우와, 가자미가 여기, 쥐치가 여기서 쫙 헤엄쳐서 이리로 머무르네. 와, 문이 오징어 많이 남았네.
묵호 항해는 지금 문이 오징어 철입니다. 까치워. 동해수산. 문이는 얼마짜리 저거? 비싸요. 비싸요? 아, 지금 비싸? 예. 얼마인데 저거? 또 큰 게, 큰 거. 아, 여기 있네, 이거. 지금 들어온 거구나. 이런 거 샀나? 저기, 저거, 중간에 있는 거. 중간에 있는 거 5만 원. 5만 원짜리요? 요즘 많이 들어오는 거예요? 오늘 철 아니야, 철. 동해 수산. 독도. 독도 수산. 많이 안 들어와도, 그래도 다 쟁겨 있네요. 한치도 보이고. 우와. 이름이 뭐예요? 순이. 순이? 순둥이? 순이? 여자예요? 여자지. 왔다. 잘생겼네. 순이. 그러니까 순하네. 순둥이네. 순합니다. 순둥이. 아, 또 먹이 주시네. 그러니까 뭐죠? 수정수산에서 또 이렇게 기다리고 있구나, 얘가. 이거 주는 거 알고. 이 비싼 건데. 어우, 잘 먹네. 그 맥주 한 잔 줘야 되는 거 아닌가? 아, 맥주도 먹어, 얘가? 진짜로? 먹긴 수정이네. 문이. 야, 좀 어, 문이 크네. 이 정도 되면 5만원짜리 이거? 5만원. 한 마리? 7만원짜리네. 지치도 엄청 큰 게 있어요, 수종. 바우 수산. 바우네도. 아이고. 잘 빠졌죠? 왜 이렇게, 왜 그래? 어디 아팠어요? 단조가. 그지? 한 달 동안. 귀신거리는데? 5kg. 지금 80kg, 16kg. 한 달 동안. 오늘 좀 늦어요. 여기 3만원. 또 고구마. 쟤는? 남자보다 고구마 8만원, 10만원 받았죠. 이거 8만원짜리 이거? 3마리에 15만원. 작은 거. 요 정도 사이즈가? 8만이니까 좀 비싼 거. 쌀 때는. 8만원. 3만원, 5만원. 근데 색이 왜 이렇게 진해, 이거? 온도가 좋아요. 아. 이거 모르죠. 당일에 오면 돼요. 하루 지나면 이제. 하얘지지. 아니, 하얗고 까먹고는 당일에도 그런데 이제. 아니, 오징어 손도 볼 때, 보면은, 이게 오늘 왔는데도 이렇잖아. 그래. 대가리가 하얗잖아. 까졌잖아. 그러네. 그거 보면, 왜 그래요? 이런 거 보면 깨끗하잖아. 하루 이틀 지나잖아. 쟤들끼리. 다리가 풀리고 위에 머리가 까져요. 여기서 돌아다니다 머리 자꾸 막. 아, 막 부딪히는 거네. 본래 오늘 산 거. 어제 산 거는, 저 오늘 산 거는 모퉁이에 다 이렇게 좀 있어도, 어제 거, 그저께 거 보면 위에가 다 해요. 그리고 좀 약간 이제 주황색 같은 거. 제철 아니야, 지금? 지금 제철, 원래. 이렇게 되면 손도 떨어지고. 그러니까 손도 떨어지더라고. 그, 원래 철로는 지금 제철이 맞아. 근데 바다 수온이 한 달 늦어져서 늦어지는 거야. 원래 감성하고 똑같네. 추석 지나잖아요, 이거. 10월달. 계락으로 나와, 이거 다섯 마리. 그니까 안 나오더라고. 이거 네 마리 만 원씩 했고. 저런 거 3만 원씩 했어. 쌀 때 3만 원, 5만 원. 근데. 그럼 한 11월 중순 돼야 되겠네, 그죠? 지금 온난. 11월 중순. 수온이 지금 19도인데. 수온이 안 떨어져. 근데 그게 문제야. 지금 나올 철인데 수온이 지금 별이 아니라 생물을 잘 먹어야 돼. 잘못 아니, 먹으면 안 돼서. 까봤는데 금방 가. 아침에 들어온 거 아침. 여기 일생가리 썰어서 갖고 가시죠. 네. 써는 거 여기 고문에 가시면 따는 게 잘 썰어요. 어디에? 묵호 항해 바로 회센터. 30, 35. 이 정도 남아요. 저, 비쌌지, 이거.
이거 시키면 괜찮아. 이거 작은 거 반만 안 시키면. 야, 이거 한 20명이 먹어도 충분하겠다. 내가, 아, 오더는 저 2kg짜리 방어. 그래도 12마리 방어 한 마리. 세 단장이. 딱 이렇게. 세 단장이 되어 있습니다. 묵호항. 웬 사람들이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줄 서 있네. 100m 앞에 보행자 사고 다발 구간입니다. 성경이니 문이 요즘 제법 들어와 있네요. 짜잔이. 찍고 있습니다. 한마디 하세요. 돌돔 있습니다. 여기. 돌돔. 네, 안녕하세요. 우럭도 있고. 우럭도. 올레미는 요새 많이 안 나요. 어. 네. 돌돔이 얼마짜리요? 주먹이. 돌돔이요? 돌돔은 요거 1kg 좀 넘어요. 18만원. 오, 살 좋다. 살 좋죠. 우럭이 좋죠. 지치도 들어왔습니다. 말 지치가 들어왔네. 네, 여기 뒤에. 이야, 좋았습니다. 객줄이 핫피치도 있고요. 그 안에 뭐 도다리 큰 것도 있고. 요새 예? 광어가 좋아요. 가장이랑. 광어? 광어도 많이 따졌어요. 가장이랑. 어, 쥐치는? 아, 저기 그. 쥐치도 싸워요. 무늬오징어. 무늬오징어는 뭐 2만원, 3만원, 5만원 있어요. 사이즈별로. 두 마리만은 뭐 이런 것도 있는데 엄청 작은 거. 손가락. 이거 시시한 거 찍어주세요. 응. 시시한 거 어디? 찍었잖아지 계속. 얼굴 찍어줘야지. 성경이랍니다. 여기 동해 묵호항 8호회센터 8호센터 중에 가장 젊어요 여기가. 그죠? 네. 문의가 요새 많이 나니까 좀 들어오세요. 문희철입니다. 성경인이 많이 사랑해 주세요. 저렴해요. 색깔이 그렇다고 합니다. 성경네 파이팅. 파이팅. 많이 오세요 묵호항. 묵호항에서 가장 젊어요. 좋습니다. 진짜로 항복이네. 어, 아따 문이 많이 들어왔어요. 항복이네. 문이 좋습니다. 묵호항은 지금 문이 오징어가 많이 들어와서 지금 아, 판매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세단장이 되어가지고 환경도 깨끗하게 정비가 되어 있습니다. 많이들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